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과거 방직기계가, 증기기관차가, 컴퓨터가 등장할 때마다 인류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다시 생겨났습니다. 2021년에 2019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숨가쁜 변화 속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그 방향으로 엄청난 속도로 기술적, 산업적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대전환. 우리가 이런 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성공 전환을 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인가. And all my loved ones who've gone on. I'm only gone. 여전히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세계.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나날. We are now facing a tremendous challenge. If we don't create a global safety net to deal with this automation revolution, then entire countries might collapse. 당신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Good morning. The border between New South Wales and Victoria is being shut down. That unless we act, we could see death in this country running at several thousand a day. 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주변국들도 방역 세계가 멈췄습니다. 현지 언론이 잡았습니다. 바이러스 앞에서 인류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We don't expect there to be a return back to 2019 levels until well into 2021 and maybe 2022.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하지만 끝없는 위기는 없습니다. 이제 세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미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hrough a crucible for the ages, America has been tested anew. President Trump, you say we are in a V-shaped recovery. Vice President Biden, you say it's more of a K-shape. What difference does K자형 회복을 두고 두 후보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And destroy our country. Our country is coming back incredibly well, setting records as it does it. We don't need somebody to come in and say, let's shut it down. Millionaires and billionaires like him in the middle of the COVID crisis have done very well. Another billionaires have made another $300 billion. 경기 침체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을 뜻하는 K자형 회복.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K자형 회복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 인종, 산업, 계층 간 불평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빠르게 회복될 때 누군가는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For most countries, this is the worst contraction since the Great Depression, so in a century. In a nutshell, in 2020, if we look at the global picture, the poor got poorer and the rich got richer.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가 대량 실업 사태로 줄어드는 사이 고소득 노동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클수록 코로나19의 타격에서 빨리 벗어난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면 서비스 업종인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임시 일용직에 충격이 집중됐습니다.
얻다 해도 잠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힘든 건 처음이죠. 다 휴업이에요. 구매력이 1%도 안 돼요. 0.1%도. 꽁꽁 얼어붙은 실물경제와는 반대로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쟁을 위해 푼 돈이 부동산 버블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지난 1년, 2020년을 놓고 보면 아마도 가장 짧은 시기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이렇게 양극화가 진행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치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설령 코로나 이 상황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 사회, 세계 전체 거의 모든 나라에 불평등으로 인한 어떤 문제 제기 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갈등 투쟁 이것이 전 세계에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제,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인문사회 분야의 석학들이 모인 자리, 화두는 양극화였습니다. 또 경제와 이 고용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이 내년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로 넓고 길게 작용할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라는 게 이번 행사의 취지입니다. 여섯 개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로 국가사회발전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사회통합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2020년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주어지는 경고들, 불평등, 격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국민의식조사 결과 경제성장의 지속성 확보,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 갈등 해결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보여줄 7가지 영역의 지표가 만들어졌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다시 5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겼죠. 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속성장 이면에는 후유증이 적지 않았습니다. I'm a big fan of Korea and the successes, but I think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oint out the continuing challenges as well. The fossil fuels, the social inclusion, and these are areas where our report points out the room for improvement and for further advancement. Certainly, there is a continuing challenge of social inclusion because of inequalities. I think that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can and will improve in the future. 포괄적인 국민 삶의 질을 보여주는 삶의 질 지수. 2010년에 비해 다소 나아졌지만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성적입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더 시선을 넓혀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역량을 보여주는 경제활력지수와 국민역량지수, 사회통합지수가 있는데요. 먼저 경제성장의 역동성 수준과 성장의 방향을 규정하는 제도까지 진단해 보여주는 경제활력지수입니다. 소득 분배 구조 부분은 취약했지만 혁신성장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겪고 있는 변화들을 보면 뭐 비대면에 활성화된다든지 아무래도 디지털 기기도 많이 기기를 활용한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특허, 뭐 연구 활동, 또 혁신을 위한 R&D 이런 게 뒷받침이 또 될 수 있도록 경제 사회 시스템이 받쳐주는 것. 우리
경제가 나아갈기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혁신 성장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온라인 교육, 화상 회의, 온라인 거래까지 코로나19 이후 인류의 생활 양식은 빠르게 비대면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데이터 자원의 폭발적인 증가를 의미하는데요. 코로나가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제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부분이 또 데이터에 의존하는 어떤 방식으로 바뀔 게 아마 분명하지 않나. 미래 사회를 대표할 꿈의 기술로 불리는 AI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AI가 장애물을 인식하고 피하는 건데요. 눈앞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하려면 AI에게 자동차, 사람, 도로가 무엇인지 학습시킬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AI의 연료는 기름이 아니라 데이터인 셈이죠. 뭔지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정말 똑똑해지고 있거든요. 뛰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도망자인지 급해서 뛰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지금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공지능 툴을 만들고 싶어 하나 머신러닝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물류창고인데요. 지게차에 달린 AI가 이미지를 분석해서 제품의 수량을 세고 파손 여부까지 순식간에 확인합니다. AI가 폐기물의 색상과 오염도를 자동 인식해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확인할 때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확실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걸 의미한다면 이 데이터 대비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더 많은 그런 서비스로 제공되고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막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음은 국민 역량 지수입니다. 국민의 역량과 교육 인프라를 보여주는 국민 역량 지수에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평균을 상회했지만 창의력과 협동력이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다음은 다양성을 수용하고 기회는 균등한지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회통합지수인데요.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 평균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공동체를 넘어 지구까지 시야를 넓혀볼까요? 지속가능환경지수와 국가포용성지수, 그리고 세계에 얼마나 공헌하는지를 보여줄 국제공헌지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던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나라죠. 하지만 경제 규모에 비해선 미약하단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제공헌은 비단 경제 원조 규모로만 판단할 순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발빠르게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등 성공적인 방역 모델을 국제사회에 제시한 점, 한류 콘텐츠와 같은 문화적 자산으로 세계의 공감을 얻는 이른바 소프트 파워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국제사회가 잘 교류가 전개되고 우리가 국제사회 보편 타당하다고 가치하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고도로 경제성장이 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됐잖아요. 우리의 역량이 이제 커졌다는 거고 그거에 준하는 우리의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지속가능 환경지수. 환경 분야의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니 36개국 중 28위로 노력이 더 필요했습니다. EU와 미국에서는 그 탄소 국경세, 그러니까 서로 다른 탄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수준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간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세를 통해서 그걸 조정하는 장치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이제 도전들이 되는 것이죠. 최근 산업단지에선 에너지 문제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절삭 공구를 생산하는 한 제조업체. 지난해 이 업체는 산업단지 중 처음으로 산업용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전력보다 적은 양의 전력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원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공장에 설치된 계측기가 각 설비별 시간대마다 전류 사용 패턴을 수집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감시하는데요. 그 결과 에너지 감축은 물론 불량률도 줄었습니다. 이 차단기별로 해서 이 세 개의 CTE가 하나의 설비에 그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향후에는 예. 그 인터넷 웹을 통해서 아. 클라우드로 접속하게 되면 예. 이제 시간 단위, 예, 1단위, 월 단위의 각각의 설비별로 에너지 사용량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각각의 이제 IoT 이제 센서를 다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 각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에너지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로스가 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는 왜 부하량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창원 산업단지는 총 70개 업체에 이 전력 절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제 산업단지의 변신은 미룰 수 없는 흐름인데요. 이미 전국 7개의 산업단지가 스마트 산단으로 체질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은 불량을 줄이고 품질은 유지하면서 생산 과정에서 업무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에선 제품마다 새겨진 QR코드를 통해 공장을 거칠 때마다 생산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과거 사람이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던 검수 과정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제조 과정은 담당자가 생산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일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기계에 부착된 센서가 실시간 기록을 자동 수집해 서버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공정마다 들어가는 최적의 작업 시간과 생산량, 자주 발생하는 불량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나라,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산업단지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3%를 차지할 만큼 다량의 에너지를 소모해왔습니다. 산업단지에 그린과 스마트라는 키워드를 도입하는 건 세계 무역시장의 새로운 규범에 발맞추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화 작업을 거의 90% 이상 마치면 이것은 그냥 보편적인 지식과 상식으로 변하고 제조 데이터가 일반적인 하나의 자원으로, 자산으로 남게 된 공장의 전기 사용량의 패턴에 따라서 심지어는 AI가 분석을 해서 불량률까지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소발전소를 저희가 그린발전소라고 그러는데요. 그린발전소 촬영공단 내에 지금 몇 군데 벌써 허가가 난 곳도 있고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목표는 한 2050년쯤 되면 저희가 약 한 CO2 배출량을 60%까지 줄여보겠다.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 슈투트가르트. 1980년대까지 이곳은 독일 제조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자동차 기업이 몰려있고 이와 관련된 14만 개 기업들이 입주하며 전성기를 보냈지만 제조업의 쇠퇴로 한동안 휘청이며 경제 성장을 멈췄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은 건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제조 산업입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이 기업은 지난 9월
무인 운송 시스템이 기존의 조립 라인을 대신하는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이 공장은 과거에 비해 효율성이 25% 향상됐습니다. The Factory 56 is one of the most modern automotive production facilities in the world. It's flexible, it's efficient, it's sustainable, and it's digital. 더불어 추진한 것이 바로 친환경 정책. 태양광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의 30%를 충당하면서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에너지 사용을 줄였습니다. 최근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하는 글로벌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들이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요구한다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는 상황. 이제 친환경 정책은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린 인더스트리 관련해서 먼저 투자한 나라들은 그것이 먼저 발전하게 되면 국제 규범을 먼저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뒤처진 나라들은 그 규범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지난 40년, 50년 동안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또 그린 부분의 인더스트리에 있어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결국 그린 산업으로 나가서 지구도 살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통상 주권을 확립하고 통상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그린 친환경 규범을 국제적인 규범을 제정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일곱 가지 지수 중 마지막은 국가 포용성 지수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국제사회의 책무도 잘 이행하는 포용적인 국가일까요? 결과는 36개국 중 33위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터키의 그 우그루 사인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터키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만약에 그 우그루 사인 교수가 독일 사회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또 그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그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아마 개발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이민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포용성은 혁신을 가져다주는 드라이브로서 혁신을 가져다주는 그런 인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7대 지수가 발표된 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증거와 기반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넓어졌고요. 하면 데이터의 힘으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한 정책 재현이 국정 운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근거 기반 정책 결정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경제 규모로 봐서는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갑니다. 그런데 삶의 질로 보면은 OECD의 36개 그 국가 중에서 항상 30등 근처에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거예요. 시장에서의 재분배, 정규직, 비정규직, 남녀 임금 격차 뭐 등등의 이슈들을 제시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대 간 재분배도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디선가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불안함, 사람들의 불안함의 배경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7대 지수의 결과는 이제 양적 성장보단 질적 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경제 성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가고 나머지 지수들은 다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두 경제와 비경제 사이의 갭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동행하고 병행하고 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어떤 국가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꾸겠다는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전 산업에 디지털과 그린 역량을 결합시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 Korea's plan is one of the most impressive because the Korean plan, first of all, has two pillars, the decarbonization pillar and the digital pillar. And as the whole world is realizing from COVID and knew before, but now knows even more currently, the digital revolution will be central and Korea will be one of the forefront countries of the digital revolution in its internal policies, but that means a lot of competitive industries, products, and software that Korea will be helping to export to the whole world. 신기술의 도입으로 노동력이 대체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알파고를 만든 프로그래머들 정말 깊은 존경심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첨단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는 않을까요? 그 디지털 경제가 극도로 발전하게 됐을 때 사람이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되는 것은 또 하나의 재난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도 보다 창의성 위주로 교육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그런 많은 그 아주 단순하고 반복된 일들은 기계가 해줄 거로 생각을 하고 기계를 어떻게 일을 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은 어린 학생 시절부터 고민하도록 해서 교육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A lot of jobs that were destroyed during this crisis will never come back. But they have no consciousness. They don't feel anything. When they beat us in Go, they don't feel happy. When they make some bad move, they don't feel sad. And of the two, intelligence and consciousness is the really important thing. So I don't think that the rise of AI, if we manage it carefully, it shouldn't threaten humanity. It should be a tool to make human life better. 디지털 전환으로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지난해 김규천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선 빅데이터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전기료 5천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전기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가전제품이 많이 먹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조건 그냥 지나가죠. 이거는 뭐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각 개인은 이게 N분의 1로 나누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아파트 전체 각 개인의 소득으로 봐서 엄청 큰 거예요. 아파트 관리비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는 사회 문제 중 하나였죠. 이를 해결한 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여기예요? 네. 바로 교체한 계량기가 이거고요. 이 산업용 계량기를 피크 계량기로 교체를 하면서 월 한 4, 50만 원 정도 지금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으로 스마트 계량기가 보급되면서 세대별 실시간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에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공개된 전국 단위의 아파트 에너지 빅데이터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아파트 에너지 관리비를 확인하고 공동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전력 소비 데이터를 확인함으로써 도대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고 내가 어느 때 많이 쓰고 남들에 비해서 왜 많이 쓰고 이러한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 누진 3단계 구간에서 조금만 줄여주시면
그 개인뿐만 아니고 그 아파트 전체가 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년에 누진 단계 5%에서 조금만 줄여줘도 250억 정도가 데이터 공유로 절감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은 기후 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파괴되면서 야생동물과 인간이 접촉하게 돼 발생한 인수 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이죠. 이는 결국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의 탄소 중립 선언과 미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선언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친환경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건 인류의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건 뭐냐면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경기는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부양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 기후 위기가 심화되니까. 그래도 경기를 부양을 하려면 이제는 정말 녹색적인 방법밖에 없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더 부담을 주는 그런 경제 활동은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자성이 있게 된 거죠. 세계 주요국들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에 경쟁적으로 투자하면서 그린 정책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모습입니다. 오늘 the College of Commissioners agreed on the European Green Deal. The European Green Deal is on one hand our vision for a climate neutral continent. 현재 친환경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건 유럽입니다. 그중에서도 덴마크는 세계 풍력 발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업 세계 1위 국가였지만 90년대 이후 한국 조선사들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업 강국의 자리를 한국에 넘겨준 뒤 이들이 집중한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조선업으로 갖고 있던 선박 제조, 유지 기술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원천 기술 확보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현재 덴마크는 풍력발전 생산량 기록을 매년 경신하면서 전체 전력 공급량의 절반을 풍력발전으로 조달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해상풍력의 힘이 컸습니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발전보다 안정적이고 용량 확보에 유리한 데다 소음 공해 등에서 자유롭습니다. 유럽 최대의 에너지 생산원으로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죠. 국내 최초로 탄소 섬유를 이용해 개발한 블레이드가 도장을 마치고 옮겨지고 있습니다. 길이 66m, 무게는 14톤에 달합니다. 블레이드는 해상 풍력 발전의 날개를 일컫는 말로 해상 풍력 기술 중 가장 고난도의 기술로 손꼽힙니다. 이쪽 밑바닥과 윗바닥에 있는 지지대 부분과 그리고 밖에 표면에 있는 외피가 탄소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중에 약 40%를 탄소 섬유를 적용을 했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세계 해상 풍력의 주 무대가 이동하면서 세계 풍력 발전 시장은 더 크고 가볍게 만드는 기술 경쟁 중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과 부안 해역, 민간 자본 14조 원이 투입될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현재는 3메가와트의 풍력발전기 20대가 시간당 60메가와트의 전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터빈에서 생산된 전력은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육지까지 보내지는데요. 아시아 최초의 해상 변전소 등 설계와 제작, 시공에 국내 기술력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현재 100배 수준까지 풍력 발전을 확대하는 것.
이를 위해선 초대형 블레이드 개발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곳은 블레이드의 성능을 시험하는 곳인데요. 국제표준기구가 인정하는 풍력 블레이드 시험기관을 보유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7개뿐입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대형화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되면 이제 블레이드 신규 블레이드가 와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8메가와트급 길이는 약 100m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최초고요. 가장 큰 블레이드를 만드는 겁니다. 정부의 기조가 2030년도까지 20%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갖고 있는데 풍력에 할당된 목표가 전체 17기가, 해상 풍력에만 13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13기가와트라는 게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한 1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어떤 공급을 목표 달성을 하려면 초대형 블레이드, 초대형 풍력 발전 시스템은 필수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해상풍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향후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이 30기가와트까지 도달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이 거대한 크레인의 시한부 생명은 넉 달. 전북의 대표적 기업 도시 군산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의 불황으로 큰 충격에 빠졌던 군산 지역. 그린 에너지와 맞물린 연간 산업을 육성하면서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 지역 경제의 절반 이상이 감소를 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됐던 조선 기자재 업체나 협력 업체들이 실제 터빈과 타워에 업종을 전환을 해서 사업을 전환을 해서 이렇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 주력 산업과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게 될실 거고요. 재생에너지 분야 그리고 효율 개선 분야,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는 투입 단위 금액당 발생하는 일자리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조하고 그 다음에 유통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고 또 폐기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사슬사슬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련의 정도라든지 또 그 지식의 정도, 뭐 그리고 그 신체적인 조건 이런 것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는 지금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란 없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하는 시대. 어쩌면 불확실성의 안개 뒤에는 새로운 기회가 우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뉴딜, 또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하나 확장을 한다면은 바이오 뉴딜, 이런 그 뉴딜 정책을 통해서 신속하게 우리가 우리 전체의 기술적 역량, 또 경제적 역량, 사람들의 이 국민 역량을 키워서 국민 전체의 인적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대응해야 문제에서 우리가 빨리 상황을 극복하고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과 미래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웅변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국가 전체의 정책 수행 방향을 좀 바꾸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